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 체육관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결승까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단 한 게임만을 남겨놓고 있는 DB와 모비스와 DB 경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코트에서는 준결승 삼성과 LG와 삼성의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 7대6. 역전당했네요. 7대8입니다. 역전당했네요 LG가요. 제가 미스. 네. 삼성이 득점력이 예전부터 해서 득점력이 더 좋았었거든요. 네. 그래서 삼성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삼성이 결국 경기를 뒤집었네요. 경기를 뒤집어내고 있습니다. 일단은 김도현 선수, 박주환 선수가 팀오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팀 시작과 함께 엉켜 넘어졌었고요. 이번에는 박주환 안쪽 하고 들었는데요. 3인준 들어가지 않습니다. 3인준 선수와 인터뷰를 나눠봤었는데 굉장히 의젓하더라고요. 황서진 코트의 귀공자 황서진 오른손으로 올라갔고요. 리바운드 병합 과정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2B의 첫 번째 파울 홍찬 선수였고요. 이 경기에도 굉장히 귀여운 선수들 많이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죠. 최지원 넘어졌는데요. 뒤쪽 블락 김도현 최지원 최지원 드리블을 할 때 드리블의 높이가 그리 높지는 않습니다. 김도현 올라가는 과정에서 트래블링 선언. 일단 연속 경기가 선수들 일단 굉장히 익숙치는 않을 것 같지만 결승을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야 되는 산입니다. 신발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제이사네요. 제이사 제이사 신발 신으셨잖아요. 제가요? 네.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가장 저도 개인적으로 예쁘다고 생각하는 모델인데. 박주환의 돌파. 김도현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박주환 선수의 파울이었고요. 선수들이 신발에 대한 관심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그렇죠. 네. 더군다나 이제 어떤 선수들은 이제 유니폼과 또 맞춰서 신발을 또 구해서 그렇죠, 신더라고요. 네. 최지원 아장아장 최지원 하지만 빠릅니다. 페인트 동작 합적으로 김도현 새 선수 사이 김도현 올라갔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고요. DB의 공격권 최민혁 선수 최지원의 인바운드 패스 분주하게 움직여주고 있습니다. 줄곧 찾고 있는데요. 뒤쪽으로 길게 김도현 돌파 시도합니다. 박주환이 막아서고 있습니다. 뒤쪽 내줬고요. 공을 끊어냈습니다. 모비스 황서진의 와. 득점! 첫 번째 골은 황서진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황세진 선수가 굉장히 여유있게 돌파를 하면서 예, 지금 첫 번째 득점 올려줬거든요. 네. 황세진 선수가 이제 득점 1위를 달리고 있는 선수인데 저렇게 하면 현대 모비스는 뭐 좀 더 수월하게 경기를 풀어나갈 수 있는 거죠. 주현 선수 넘어졌고요. 앞선 황서진 선수의 그렇죠. 득점 장면이었습니다. 네. 최지원을 벗겨냈고요. 지금도 수비 움직임 보고 그 다음에 수비 나오는 것과 리임을 끝까지 보면서 슛을 마무리해주고 있거든요. 시선 처리 이 부분에 네. 대해서 어제 유현준 선수도 강조를 해줬잖아요. 계속해서. 그렇죠. 네. 황서진 원투 올라가는 것 같아요. 김도현 손 맞고 바깥쪽으로 나갔습니다. 차민준 선수 이번 패스 골 밑 한번 튀겼고요.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최한열. 최한열 오른 맞았습니다. 공 끝까지 살려냈고요. 최지원 홍우찬에게. 홍우찬, 홍우찬 그대로 던졌습니다. 좀 무리였죠? 그렇죠. 좀 네. 약간 먼 거리였고요. 이제 저학년 선수들이다 보니까 림에 맞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제 초등학교 농구는 림에 안 맞아도 공격 제한 시간이 30초로 되돌아갑니다. 네. 지금도 림에 맞지 않았었고요. 모비스 앞쪽으로 오른손. 아. 바스켓 카운트까지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차민준 선수. 뭐 차민준 선수가 이제 돌파에 들어갈 때 그때 문성원 선수가 DB 선수들을 그래도 몸으로 조금은 막아줬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지금 또 자유투를 얻었습니다. 지금 이제 마무리까지 되었다면 더 좋았겠지만 그래도 자유투를 얻었고 뭐 자유투로서 첫 번째 동점을 올린다 그러면 뭐 충분히 또 경기 뒤집을 수 있겠죠. 차민준 자유투 일구 깨끗하게 성공시켰고요. 양 팀은 예선에서 한번 맞대결을 했던 경험이 있죠. 접전이었잖아요. 네. 네. 현대 모비스가 1점 차이로 극적으로 이겼었거든요. 굉장히 큰 점수차로 이겨가고 있었는데 아, 지금 제가 또 착각을 했었죠. 네, 현대 모비스가 지금 앞서고 있었는데 네. DB가 2대 0을 앞선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요. 네. 지금 이제 3대 0으로 이제 현대 모비스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최지원 대부분 잘 틀리지 않으시잖아요. 잘 틀려요. 이름도 틀렸었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지금. 하지만 이제 이름 정말 틀리지면 안 되는 게 뭐 이런 점수 같은 경우 틀려도 되지만 그럼요. 이름은 정말 네. 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황서진 뒤쪽으로 김태위 빠릅니다. 김태위 2번 간의 맞대결 김태희가 넘어졌습니다. 최지원 선수와 김태희 선수가 신장이 비슷하네요. 그렇죠. 네. 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점수도 물론 이제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네. 이름 틀리는 것보다는 덜한 실수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 굉장히 미안하신가 봐요. 네, 이름은 정말 네, 네. 그렇습니다. 모비스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저희에게 그 음식을 갖다 주시면서 이렇게 감사하게 그렇죠. 말씀을 해주셔서 네. 네. 저희가 또 어머니 받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식이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네. 뒤쪽으로 저는 만약에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름 틀린 줄도 몰랐었 그렇죠. 네. 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디비가 첫 번째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김도현 선수였고요. 확실히 고학년들 경기와 저학년들 경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8강과 준결승 그 긴장감도 조금은 더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황서진 추가자유투까지 황서진이었습니다. 이쪽 거선된 공 DB로 연결이 됐었고요. DB의 공격 성공 이후에 황서진 추가자유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56초가 남아 있고요. 자유투 던지기 전에 미리 페인트 존에 들어와서 바이레이션을 전환된 것 같아요. 금방 패스 최지원. 오. 최지원 동료 선수들의 위치를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최지원 돌파 이후에 성공! 엔드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최지원 선수가 지금 코트에 있는 선수 중에 제일 작거든요. 네. 하지만 림과의 거리가 가장 먼 선수가 최지원이거든요. 그렇죠. 신장은 농구는 이제 신장이 아니라 심장으로 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선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렇습니다. 최지원 지금도 허슬 플레이 투블럭 해서 그런지 머리가 더 찰랑찰랑거리네요. 네. 모비스 한 점차의 승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과 LG는 점차가 꽤 많이 벌어졌네요. 그러니까요. 경기 초반만 해도 LG가 조금 주도권을 잡았었는데
삼성이 지금 21대 8로 앞서고 있습니다. 김도현, 최지원이고요. 최지원 선수 제가 옛날에 더 애뗄 때부터 본 것 같은데 지금도 애뗄네요. 안쪽 밀어줬고요. 높이 뜬 공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점수차는 한 점차 유지가 되고 있고요. 안쪽으로 밀어줬습니다. 문성원. 문성원이 천천히 앞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문성원 단독 돌파. 두 명의 선수를 앞에 두고 슈팅까지 가져갔었던 문성원이었습니다. 최지원. 최지원 방향 전환. 앞쪽 밀어줬습니다. 김도현 베이스라인까지 공을 살려냈습니다. 최지원 이제 1분 안쪽으로 시간이 들어왔습니다. 득점 성공. 아, 신민수 역전에 성공을 하고 있습니다. DB 안쪽 밀고 들어가면 모비스 차민준이었습니다. DB가 역전에 성공했는데 DB 선수들도 지금 경기 흐름이 좀 끌려가고 있는데 와 손민수였거든요. 정확하게 차민준 선수도 정확하게 비어있는 걸 보고 패스를 잘 줬기 때문에 득점 만들어줬고 지금 DB 선수들이 뭐 현대 모비스 선수들이 잘 쫓아다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대 모비스 선수들이 앞선 경기보다는 좀 버거워하면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고 그래서 팀플레이가 조금은 덜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득점이 안 나왔고 역전까지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지원 선수가 뭐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어요. 네.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차민준의 자유투 2구 자유투 2구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지만 공격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모비스고요. 다시 한번 자유투 투샷 주어지겠습니다. 와 예선전처럼 양팀 정말 뜨겁게 승부를 펼치네요. 한 점차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신발을 끈을 묶어주고 있습니다. 아, 당당하진 않고 일단 무릎은 꿇어줬네요. 네. 저 정도는 해줘야지. 보통은 그냥 서 있거든요. 꿇을 때면 묶어라. 네. 네. 이렇게 이런 듯한 모습인데 정서진 선수 심판의 눈높이에 맞춰보았습니다. 잘 1구 들어가지 않았고요. 김태희 선수 김태희 잘투 2구는 들어갔습니다. 전반전 일단은 동점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작전 시간이 요청이 됐고요. 44.8초가 남아있습니다. 지금 이제 DB 같은 경우에는 끌려가던 경기를 역전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동점이 되니까 남아있는 이제 시간 동안 다시 득점을 하면서 조금이라도 앞선 가운데 전반을 마치겠다 그런 의도가 보이는 작전 시간이고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점을 만들었으니까 이번 작전 시간을 또 활용해서 이제 수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되겠죠. 네. 네. 지금 최지원 선수가 이제 경기 흐름을 좀 흔들고 있기 때문에 최지원 선수를 어떻게 또 수비하느냐가 중요할 것 같고 DB는 이제 또 그 부분을 또 역으로 활용할 줄도 알아야 되겠죠. 지금 보면 김도현 선수가 이제 골밑에서 첫 번째 득점 올리면서 이제 추격의 발판이 됐었거든요. 예, 김도현 선수가 이제 활용할 수 있는 공격도 나오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44초가 남아 있습니다. 저희 이제 앞쪽으로 중등부 선수들이 준결승을 위해서 경기장 안쪽으로 들어왔는데 확실히 체격 차이가 남다르네요. 그러니까요. 네. 홍우찬 인바운드 패스. 김도현 쭉 밀어줄 때 발에 맞았습니다. 홍우찬 선수들이 일단 움직임을 활발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최지원 넘어졌는데요. 하일드볼 선언. 최지원 선수의 눈빛이 왜 나한테 그래요 이런 눈빛이네요. 네. 지금 이제 인바운드 패스를 잘 전지를 했기 때문에 네. 모비스로서는 굉장히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렇죠.
황서진 안쪽 밀어줬고요. 박주환 황서진 아직까지 시간은 충분히 있거든요. 황서진 오른쪽에서 던져봤습니다.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는 DB고요. 시간 충분합니다. 공격권 계속해서 DB 최한열 18.2초. 지금도 이제 문성훈 선수가 빠르게 백코트를 하면서 뒤에서 이제 쳐냈기 때문에 이제 공격을 저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최지원 와, 반대편에 선수가 있었는데 아 정말 의도는 좋았었는데요. 네. 와. 황서진 득점 터보. 결국엔 황서진이네요. 네. 5초가 남아있는 상황. 프론트 코트로 넘어가지 못했고요. 황서진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버저빗. 와! 와! 김태위였습니다. 지금 DB 같은 경우에는 조금이라도 앞서면서 마치고 싶어서 이제 경기 전반 막판에 작전 시간을 요청했는데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고 인바운드 패스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공격권을 넘겨줬고 결국은 40초 정도 만에 와 지금 4점을 올렸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9분 20초 동안 6점 올렸거든요. 그렇죠. 근데 40초 동안 4점 올렸어요. 김태희 선수와 황서진 선수의 집중력이 빛났었던 전반 후반부였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 후반전 경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체육관입니다. 박주환 선수가 팀오프를 준비를 했습니다. 양팀 시작과 함께 엉켜 넘어졌었고요. 박주환 뒤쪽으로 저는 만약에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런 편인 줄도 몰랐어. 그렇죠. 네네. 골 밑에서 득점 성공. 디비가 첫 번째 득점. 그 긴장감도 조금부터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황서진 추가될 때까지. 황서진이었습니다. 7을 지정해 두고 있습니다. 최지원 돌파 이후에 성공. 엔드원까지 만들어냈습니다. 넘어가지 못했고요. 황서진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버저빗. 와! 와! 오히려 그게 독이 되었고 인바운드 패스가 이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2018 KBL 유소년 클럽 농구 대회 군산 월명체육관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김태희 선수의 전반전 마지막 골에 힘입어서 일단 넉 점차 모비스가 앞서 있고요. DB는 전반에 역전을 한번 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후반 시작하자마자 또 득점을 올려준다 그러면 이 흐름 다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차민준 올라갈 때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DB가 앞서 가고 있다가 일단 모비스에게 역전을 허용했거든요. 지금 결국 역전을 당한 원인이 인바운드 패스가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네. 특히 네. 예, 김태희 선수에게 이제 버저비트를 맞았던 것도 그때는 득점한 이후에 인바운드 패스였거든요. 그럴 때는 양쪽으로 아무렇게나 움직일 수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좀 활용할 수 있는 패턴도 좀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하 또 신발권 또 묶어 드리고 보고 있네요. 자유투 상황에서 부러졌네요. 네. 아니, 보통 이제 터치 아웃이나 라인 아웃이 됐을 때 이제 베이스 라인이나 아니면 뭐 사이드 라인에서 이제 보통은 인바운드 패스 될 때는 좌우로 1m 정도만 움직일 수 있거든요. 네. 득점 실점한 이후에 이제 인바운드 패스 할 때는 양쪽으로 뭐 양쪽 것을 모두 다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걸 좀 활용을 했었으면 더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비스 돌파 시도 득점 성공. 깔끔하게 김태희 선수. 아 김태희 선수가 네. 제가 알기로는 수비가 굉장히 뛰어난 선수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네. 근데 앞선 8강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앞에서 베이스라인에서 이제 패스를 하려고 할 때 앞에 서서 잘 수비를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제 실책을 끌어냈죠.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 베이스라인에서 득점을
슈패스를 하려고 할 때는 양쪽으로 움직여도 되는 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김태희 선수 저 앞에 서 있으면 저 끝으로 가버려서 수비를 따돌려도 되는 거였는데 그렇지 못했었어요. 일단은 연속 득점 김태희 선수였고요. 최지원 뒤쪽으로 디비 최한율 4명 사이 이번에 트래블링이었죠. 지금 순간적으로 모비스 선수들이 그렇죠. 수비를 붙어줬었거든요. 지금 이 인바운드 패스는 양쪽으로 1m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거고 그렇죠. 예, 네. 실점한 이후에는 양쪽 끝을 다 활용해도 된다는 말씀드린 겁니다. 선수들이 보통 인바운드 패스 할 때 이제 1m 이내에만 움직여야 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득점한 이후에 이제 그것도 그대로 적용하는 것 같아요. 프로 선수들도 보면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일단은 네. 선수들 그리고 뭐 여담으로 좀 말씀드리면 제가 정말 멋진 플레이 중에 하나를 봤던 건 예전에 김성현 선수가 활약할 때인데 다른 상대팀이 풀코터 예, 프레스를 할 때 다른 선수가 베이스라인에 넘어와서 그 선수에게 패스를 주고 그 다시 넘어와서 패스를 받는 네. 정말 그렇게 해도 되거든요. 네. 득 7점한 이후에는 참 네, 규정을 잘 알면 그렇게 네, 그렇죠. 활용을 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김도현 선수, 저학년 선수들은 이런 인바운드 패스 상황에서의 실책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후반 들어와서 모비스에게 현대 모비스에게 실점을 했었고 그다음에 또 김도현 선수가 이제 추격하는 득점을 올려주고 있거든요. 전반에도 이와 비슷하게 흐름이 갔었거든요. 네. 첫 번째 득점을 내주고 그 이후에 이제 김도현 선수가 이제 전반 첫 번째 득점 DB의 첫 번째 득점 올리고 난 다음에 추격을 시작했었는데 최지원 골밑 득점. 네. 지금 이제 결국은 3점 플레이가 된 거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하면 또 네. 3점 차이가 되고 DB는 이렇게 차근차근 쫓아가면 됩니다. 황서진 골밑 돌파 리바운드 잡아내고 있습니다. DB 조금씩 분위기가 DB가 자신의 쪽으로 가져오기 위한 노력 계속되고 있습니다. 김도현 넘어졌습니다만 공 끝까지 최한열 최지원 선수 볼이 빨개지면 굉장히 귀엽습니다. 왼쪽에서 그대로 한번 던져봤습니다. 깨끗하게 두 점. 그러니까요. 지금 DB 충분히 네. 쫓아가는 거죠. 지금 최민혁 선수거든요. 이제 한 점 차 성미까지 쫓아왔습니다. 가로채기 성공 DB 김도현 역전까지 아직까지 한끗 모자랐고요. 근데 모비스는 정말 다행인 순간이었던 거죠. 발을 맞고 공을 자신의 진영 쪽으로 가져오고 있습니다. 최지원 넘겨줬었고요. 와. 살짝 내준 공 와. 최민혁 선수였습니다. 민수 또 5초 걸리겠는데요. 네, 최지원 연결됐습니다. 최지원 크게 한 바퀴 돌았고요. 최지원 선수 정말 볼 핸들링이 참 좋네요. 그러니까요. 네. 결국에는 전반에도 역전할 수 있었던 건 김도현 선수의 득점, 그 최지원 선수의 득점이 나오면서 결국은 한때 역전까지 만들었었거든요. 네. 지금 후반 분위기도 김도현 선수와 최지원 선수가 분위기 만들어졌고 그러면서 이제 1점 차까지 좁혔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이제 앞서고 있으니까 지금 현재 수비 하나 성공한 다음에 득점한다 그러면 최지원 선수도 발 맞추려고 했었는데 김태위와 최지원 양팀의 2번 간의 대결이었습니다. 그렇죠. 김태희 선수 수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두 선수 모두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자, 삼성과 LG의 경기가 끝났고요. 우리 삼성 모비스 삼성 황서진 선생님. 황서진 이때 메시를 올렸습니다. 선수들 많이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인데 끝까지 열심히 뛰어주고 있습니다. 부모님들도 경기에 집중하고 있고요. 황서진의 잘 들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서 모비스 약간 추춤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5분이 지난 시간 동안 자이투 2구까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타일드볼 선언
공격권은 모비스죠. 모비스네요. 네. 네. 김도희 선수의 모습. 안쪽 뒤쪽 내줬고요. 돌파 시도 박주아. 이번 DB의 공격 이게 오늘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김도현, 박주환 막아서고 있고요. 김도현 속공 성공. 시원이 엄청난 패스로 1점 차 승부. 정말 뜨겁습니다. 네. 승부 몰라요. 일단은 한 점 차 승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기 내용이 뜨거워지다 보니까 근데 모비스 선수들도 약간 급해졌어요. 그렇죠. 8강 경기할 때는 정말 침착하게 경기를 풀어나갔거든요. 경기가 박빙이 되니까 근데 모비스 선수들도 조금은 급하게 서두르는 경향이 좀 보여요. 양팀 선수들 일단 결승전까지 이 경기만 이기면 되거든요. 그렇죠. 네. 예선전에서 정말 막상 막하의 경기를 펼쳐줬었던 양팀 준결승에서도 치열한 접전 펼쳐주고 있습니다. 돌파 약간 템포가 빨랐고요. 수비자 파울. DB가 만약에 이긴다 그러면 DB가 만약에 이기면 오 DB와 DB가 만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 아니죠. 네 일단 뭐 DB는 떨어졌기 때문에 삼성과 LG의 경기. 네, 그렇죠. 아 삼성이 뭐 올라가 있죠. 올라가 있죠. 네. 아 지금 제가 고학년부를 착각했었습니다. 네. 네. 일단은 황서진이 자유투 투샷을 얻어냈습니다. 자유투 앞선 상황에서도 두 개가 들어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DB가 팀파울 6개. 후반으로 갈수록 이 자유투가 또 변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1점차 승부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자유투가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죠. 더군다나 양팀은 예선에서 1점 차이 승부로서 갈렸거든요. 현대 모비스가 16대 15로 이겼었죠. 지금도 한 점 차. 아, 코치진들 선수들에게 열심히 무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다 이제 다섯 경기 평균 득점을 살펴보면 현대 모비스는 19.2점, 그다음 DB는 19.8점입니다. 네. 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거죠. 정말 막상막하의 전력을 두 팀 모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황서진이 자유투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점수차 한 점차. 이 경기에서 승리하는 팀이 입시부터 시작되는 저학년 결승전 삼성과 우승을 거르게 되겠습니다. 자유투 1구 들어갔고요. 이제 왼쪽 코트에서는 고학년 경기 전자랜드와 모비스의 경기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일단 자유투 두 개 중에 한 개만을 성공을 시켰습니다. DB 2공 헬드볼이죠. 네 이번에는 DB의 공격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지금 하나하나 공격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2점 차인데 여기 따라서 이제 어떻게 승부가 나뉠지 모르거든요. 특히 이제 인바운드 패스 조심해야 되죠. 그렇죠. 일단은 투입이 됐습니다. 최민혁 최지원에게. 최지원 요리조리 안쪽 먼 거리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김도현 리바운드 잡아주고 있고요. 됐습니다. 파울. 황서진이 넘어졌습니다. 디비는 저 빨리빨리에 흔들리지 말고 그래도 침착하게 해야 되는 거죠. 한 골 인바운드 패스. 그렇죠. 최지원 끌어냈고요. 발끝에 맞았습니다. 모비스로 공격권 네. 넘어갑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인바운드 패스를 주의해야 한다. 그렇죠. 그리고 또 지금 장래 아나운서가 물론 이제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네, 빨리 서둘러야 되는 거 맞지만 저렇게 하면 선수들이 급해지잖아요. 네, 마음이 급해지거든요. 네. 저건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멘트예요. 저런 건 자제해야죠. 물론 이제 선수를 돕기 위해서 그럴 수 있지만 반대편 또 선수 입장에서 보면 현대 모비스 입장에서는 부모님 입장에 또 거슬리는 멘트일 수도 있거든요. 네. 네. 중립을 지켜야죠. 황서진
간혹 보면 이제 장내 아나운서가 KBL에서 오랫동안 활동한 장내 아나운서들이 뭐 마이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걸 갖다가 뭐 좀 권력처럼 활용할 때가 있거든요. 네. 팬들을 무시하는 자극하는 발언들도 할 때가 있는데 지금 저런 멘트는 자제를 해야죠. 일단 굉장히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군다나 방금 또 실책이 나왔잖아요. 네. 한쪽 밀어줬습니다만 DB 김도현 리바운드 잡아냈습니다. 이제 1분 데드타임이 적용이 되겠고요. 2번 공격 DB의 공격. DB는 지금 이제 2점 차이기 때문에 뭐 충분히 득점만 성공한다 그러면 연장전까지 바라볼 수 있고 그리고 또 1분 사이이면 2점뿐만에 4점, 6점까지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45초 만에 4득점 전반전 네. 후반전에 보여줬었거든요. 네, 현대 모비스가 보여줬죠. 반대로 네. DB도 할 수 있는 거죠. 공격권 모비스로 넘어갑니다. 아. 이제 49.7초가 남아있습니다. 황서진 오른쪽 김태휘에게 김태휘 공을 끊어내고 있는 DB입니다. 이제 35초 남아있거든요. DB 이번 공격 반드시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최한열 파울이 일단 선언됐습니다. 경기가 아직까지 모르겠죠? 그렇죠. 네. 지금은 26초나 남았기 때문에 그러면 와 DB가 만약에 득점 안 되면 연장전이 펼쳐질 수도 있고 오! 김도현! 와! 15대 15 황서진 20 19 18 황서진 바드베스 오른쪽 밀어줬습니다. 박주환! 박주환! 자, 또 투샷 주어졌습니다. 양팀 모두 이제 팀 파울에 여유가 많이 없거든요. 지금 이제 DB는 팀 파울에 걸렸고 네. 네. 아, 지금 김도현 선수가 나가나요? 아, 이렇게 되면 김도현 선수가 나간다면 DB한테는 전력을 굉장히 큰 손실인데요. 그렇죠. 일단 박주환 선수의 DB 입장에서는 박주환 선수의 자유투가 들어지지 않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불리한 상황인 거죠. 그렇죠. 리바운드를 잡아줄 김도현 선수였거든요. 네. 홍우찬 선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은 박주환의 손끝에 많은 것들이 걸려있습니다. 박주환 성공. 와 DB는 앞에 인바운드 패스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좀 불안했는데 좀 전에 인바운드 패스를 정확하게 하면서 동작까지 만들었거든요. 그렇죠. 와 DB로서는 굉장히 아쉽고 박스아웃을 예,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모비스로서는 정말 귀중한 득점 올리고 있는 순간입니다. 박주환 자유투 2구 2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공 어디로? 공 어디로? 헬드볼 선언. 아 또 현대 모비스 공격이에요. 모비스 쪽으로 공이 예, 지금 DB는 이제 팀 파울에 딱 걸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 작전 할 것 같기도 한데요. 일단 신발 끈이 있습니다. 아, 이 긴박한 상황에서 파울 작전을 쓴다면 네. 일단은 팀 파울에 하나 여유가 있거든요. 그렇죠. 이제 근데 아쉬운 건 작전 시간을 다 불렀다는 거. 그렇죠. 선수들이 알고 있을까요? 벤치에서만 작전 시간을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요. 네. 작전 시간을 하나 이제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건 조금 아쉽네요. 우선 인바운드 패스를 최대한 못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5초 바이러스 끌어내야죠. 아, 발끝을 맞고 1.5초가 지나갔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현대 모비스가 조금 더 유리해지는데 그래도 DB 충분히 시간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수비해야 됩니다. 예선전과 비슷한 경기 양상이거든요. 네. 그렇죠. 인바운드 패스 실수를 했습니다. 앞쪽으로 최한열 파울 선언됐습니다. 현대 모비스는 그래도 팀 이제 예. 네 그렇죠. 이제 팀 파울 걸리는 이제 거죠. 팀 파울이죠. 4.7초 일단 하프 코트를 넘어갔습니다. 네. 여기도 이제 인바운드 패스 아까 전에도 저거보다 조금 더 가까이 사이 하긴 했지만 네. 인바운드 패스 하나만 정확하게 또 들어간다 그러면 그러면 뭐 역전까지 노릴 수 있거든요. 네.
일단은 잠시 경기가 중단이 됐고요. 선수들이 교체가 되고 있습니다. 와, 4.7초의 1점 차이입니다. 더군다나 양 팀은 또 예선전에서 1점 그렇죠. 차 선구를 네. 펼쳤었거든요. 그렇죠. 이제 한 번에 패스 빠르게 이제 파울도 안 됩니다. 그렇죠. 네. 파울하면 자유투예요. 벤치에 있는 모든 선수들이 서 있습니다. 학부모님들도 모두 일어나 있고요. 마지막 골을 성공해야지 역전에 성공합니다. DB 4.7초. 최지원 반대편 크게 넘겨줬습니다. 2초 1초 경기가 종료가 됐습니다. 김태희 선수가 알을 품듯이 승리를 품듯이 끝까지 공을 지켜냈습니다. 아, 모비스가 참 DB만 만났다 하면 접전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와, DB 정말 아쉽고. 네. 와, 근데 모비스는 정말 짜릿한 승리. 와, 굳었습니다. 모비스가 결승전에 선착을 했습니다. 아, DB 선수도 울고 있네요. 그렇죠. 좀 아까 전에 이제 네. 넘어지면서 다쳤던 것 같아요. 네. 그것 때문에 조금 울고 있는 것 같고. 와, 저희가 경기를 지켜보는 저희들도 이렇게 이제 마음이 조마조마. 네, 그러면서도. 정말 재밌는 경기 봤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걸 실제로 느꼈던 선수들은 그렇죠. 잠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근데 DB는 정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 뭐 현대 모비스 선수들은 경기 내내 뚫리는 가슴을 안고 네, 승리의 기분을 느낄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승리팀 선수 일단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비스와 DB. 일단 모비스가 결승전에 올라가면 삼성과의 맞대결이거든요. 그렇죠. 과연 네. 삼성이 복수전에 성공할지. 이제 저희가 잠시 후 9학년 준결승 DB와 삼성의 경기, 삼성과 DB의 경기. 이 경기도 굉장히 빅매치거든요. 그렇죠. 네. 이 팀들도 서로 한번 맞대결을 했던 팀들이죠. 잠시 후 이제 DB와 모비스와 DB의 경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팀들은 맞대결 했던 팀이 아니죠. 네. 저 반대편 코트에서 네. 삼성 전자랜드와 일단 저학년 준결승 경기는 이렇게 결승전 대진이 완성이 됐습니다. 삼성과 모비스, 모비스와 삼성의 경기 저희가 이어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고학년 준결승 경기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명체육관입니다. 박주환 선수가